9월의 짓띠에는 행운과 함께 큰 기회가 몰려옵니다. 주변의 지지와 도움으로 큰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모르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요. 알면은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9월 짓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괜찮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회신의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짓띠는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남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일은 해결되지 않고 괜히 자존심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은 아니고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에 파도를 잘 넘기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9월 짓띠는 승진운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오히려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도 비슷한 운세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나 다투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싸울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고요. 혹여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니 9월을 잘 넘기시면 이후에는 애정운이 샘솟듯 솟아날 겁니다. 이어서 1984년 갑자생 짓띠는 매사에 행운이 따르니 기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해결되고 기대했던 일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서 평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숨겨져 있던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모임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평소에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9월에는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면모가 돋보여서 많은 사람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바쁘게 보내시는 게 좋겠네요. 또 게으름을 멀리 하십시오. 단 명심하셔야 할 것은 너무 오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들뜨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인간관계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명품을 들어오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평소에 가지 않았던 비싼 식당에 가서 있는 척 하시면 당신만 당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이 저절로 모여드는 운세이니 너무 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갑자생은 짓띠 중에서 승진운이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승진은 연말쯤에 발표가 나잖아요. 그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9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72년 임자생 짓띠는 소득이 큰 시기입니다. 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했거나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9월에는 재물에 대한 감각도 좋아집니다. 생활비, 대출, 투자, 저축 등 금전을 잘 분배하니 자연히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남에게 휩쓸리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오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양력 10일 소란, 20일 대지날, 30일 당날이 아주 좋습니다. 매매나 계약을 진행하시면 길한 날입니다. 만약 시작하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일이라면 결정하자마자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달입니다. 좋은 운일수록 남에게 양보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기적인 마음도 필요합니다.
네 것을 확실히 하시고요. 시간과 돈과 감정을 불필요한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만큼 행운을 흐뭇이 없는 곳에 낭비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시간을 아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60년 경자생 지띠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쁜 일보다는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은 달입니다. 우선 요행을 바라면 큰일 납니다. 운세가 평이할 때는 평소보다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지 않고 공짜만 바라면서 욕심을 부리면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내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 옆에 경쟁업체가 들어와 내 가게를 이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과 다툼이 있어 마음까지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사람 때문에 속이 썩겠네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가까운 사람과는 서로를 배려하면 충분히 원만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내 사람을 먼저 챙겨서 원한을 사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겠지만 최악은 아닙니다. 10월, 11월, 12월로 넘어가면 쉽게 해결될 흐름이니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어떤 일이든 간에 보수적으로 운영하시고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 무자생지띠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되는 운입니다. 평소보다 의욕이 생기고 기력도 생겨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일단 5점은 먹고 들어간다고요. 소소한 행운이 따라올 테니 작은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운이 없거나 운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대체로 무난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큰 것을 욕심낸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애간장을 태울 수 있으니까요, 발품도 손품도 열심히 파시면서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 것은 모두 취할 수 있는 9월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진년 하반기 지띠 운세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하반기 운을 끌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꼭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응원과 의견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꼭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